쭉 13대 국회 이후를 보면은 대체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민의힘이 몽리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른바 다수당의 폭거라고 할수 있는 내가 다 가질 거야 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선 원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어제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른다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투표에 따라 결정을 했죠. 뭐 투표에 따라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175석.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된 4명은 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171석이긴 합니다만, 뭐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 그 외에 뭐 잔잔바리들 다 챙기면 192석입니다. 192석이 말 그대로 거야죠. 거대 야당이 이 국회 권력을 완전히 독식하는 폭거가 벌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폭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뒤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 이거 폭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에는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이 있고요. 또 관례에 따라서, 또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또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쭉 지켜져 왔던 것이 있죠. 대체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것이 뭐 재판에서 법원에 가서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 정신만은 훼손되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은요, 모든 법은, 모든 규정은 성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문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다 법조항처럼, 조례처럼, 시행령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화와 정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산물, 역사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불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아무리 독일식의 대륙법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지만 우리 같은 나라는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성문법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심, 2심, 3심 올라가면서 판례를 통해서 불문법적인 사례를 성문법적으로 판례, 이제 어떤 그런 법 사례에 따라서는 이런 2심의 판결을, 이런 3심의 판결을 내려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는, 판례에 근거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법 유산이 있습니다. 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쭉 13대 국회 이후를 보면은 대체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른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든 아니면 여소야대가 돼서 야권이 거대 공영정당이 되었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국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경우, 심지어는 다수당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 다수당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쪽에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또 적절한 안배 이런 협의를 통해서 원 구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급격히 무너진 것이 바로 지난번 4년 전 21대 국회부터입니다. 그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은 가져가겠죠. 그런데 뭐냐?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우리 다 가져가겠다. 그러는 바람에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다가 결과적으로는 무려 47일 동안인가요? 43일 동안 원 구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 구성이 안 되면 사실상 국회가 열리는 임기는 시작이 됐지만 국회 개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도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몽리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른바 다수당의 폭거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다 가질 거야 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장에서 중요한 자리는 세 자리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좀 중요하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 이건 이제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모든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 직전에 최종 점검 단계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은 우리는 이제 단원제, 국회가 하원, 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미국 의회로 치면 약간 상원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이 망라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여야 간의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는 위원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워낙 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 방송, 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과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전에 관례는 그랬었어요. 견제와 균형.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불문법적인 성격이 있는 국회에서의 의회에서 독점이 아니라 균점이죠. 서로 이제 협의하고 협치를 하는 정신에 근거한 거라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적어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꼭 반드시 늘 13대 국회 이후부터 21대 국회까지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국회의 기본적인 정신이겠죠.